두 후보 간 공방전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은 제보자를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폭로에 다른 의도가 있단 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대변인이 SNS에 돈 때문에 폭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신세계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폭로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냐며 2차 가해라고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매체가 공개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록에서 김 씨와 윤 후보의 깊은 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화천대유에 이익을 준 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라며 당당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100% 환수 못하게 막은 당사자.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에서 혜택을 본 집단. 그 민간업자를 도와준 그 집단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 전모를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만배 씨의 허풍 몇 마디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익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몇몇에게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이런 개발 사업이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그 수익의 그 추적이 이루어져야죠. 윤 후보는 특검을 피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자신에게 특검을 받으라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